6조 단경 39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뿐입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지니 이로 말미암아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곧바로 집착하여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은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다. 우리는 참선한다 이러면 그만 앉아 있는 걸로 그렇게 잘못된 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참선한다 이러면 그만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걸로. 참선이라는 것은 말 뜻은 선에 참한다,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선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고. 선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선, 도, 부처, 깨달음, 뭐 불법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가 이거 이 하나를 가리키기 위한 방편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이름이 다르니까 무슨 다른 물건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계의 실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 이름에 따라서 뭐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모습을 분별할 때는 이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하늘 다르고 땅 다르고 뭐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뭐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의 실상 이 한계의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이 불법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불법, 마음법, 뭐 불성, 자성 이런 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치 흑원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잖아. 이 세상 속에 있는 삼라만상은 수도 없이 다른 모양이 있고 이름이 다르지만은 흑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상은 하나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뿐인 실상에다가 이제 이름을 뭐 돈이, 선이니, 부처니, 깨달음이니, 뭐 열반이니, 해탈이니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진연이 뭐니 하고 다 붙여서 그 나름대로 이제 뜻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실제는 이거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것은 그냥 이 진실, 이 한계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뭐 앉아있고 서있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또뭐 앉아가지고 뭘 관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눈은 어떻게 하고 뭐 그죠? 뭐 마음을 뭐 관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이거는 안팎이 없고 모양이 없는데 뭐 돌이켜보고 뭘 어떻게 하고 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수행을 하는데 이제 수행을 그렇게 시키는데 그거는 깨달음 뭐이 진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그런 수행이 무슨 불교의 본질처럼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불,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일 뿐이지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뭐 무슨 뭘 수행을 하고 절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선을 가르친다 해도 좋고 뭐 부처를 가르쳐 한다 해도 좋은데 어쨌든 요거 한 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당시도 뭐 앉아 선방에 앉아 있는 거 그걸 무슨 공부라고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긴다면은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이제 이 비난을 받은 것은 유마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마경 성문품에 보면은 사리불이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유마일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보세요, 사리불님. 앉아 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좌선이라는 것은 이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따로 분별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을 가리키는 게 좌선이지. 앉아 있는 게 좌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열반에서 멸진정 해도 좋고 열반에서 좋은데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 거지를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이제 이게 불법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멸진정이라는 말은 멸진이라는 건 뭐예요? 멸은 사라졌다, 진은 다 했다 이 말이거든. 이게 멸진정이라는 것은 모든 게다 사라지고 아무런 망상 분별과 차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이 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 거지를 나타낸다. 행동 거지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하는 거,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행동 거지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다 사라져서 아무 분별할 게 없으면서도 모든 행동을 다 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선이고 이게 좌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법인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뭐, 행동을 하면 행동을 하는 거고, 그게 두 개가 달라야 되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두 개가 달라야 되는데, 불법은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게다 있고, 모든 게다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분별이 없는 세계 속에 살면서도 온갖 분별을 다 하고 있고, 온갖 분별을 다 하면서도 아무런 분별이 없는 세계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래요. 서로 생각을 해보면 서로 모순되지만은 모순되는 게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좌선이고 이게 참선이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갔다, 해탈했다. 멸진정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정멸이란 말이거든. 고요히 다 사라지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분별 망상에서 빠져나갔다는 말이고 해탈이라는 것은 해풀해 벗어날 탈해가지고 모든 분별 망상에 얽매여 있던 그거를 다 풀고 벗어났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멸진정 같은 경우도 모든 게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딱 안정이 돼서 꼼짝도 안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이라는 것은 고정, 전혀 뭐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들으면은 아주 부처님은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고요하게 완전히 정말 돌부처처럼 죽은 사람처럼. 뭐 모든 게다 사라져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고요함 속에 빠져 있는 그분이 부처님인가? 말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말뜻이.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따라가면은 그런 착각에 떨어지는 겁니다. 불법은 불의법인데 말을 할 때는 이쪽이거나 저쪽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났다. 열반은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생도병사가 이제 없고, 생도병사가 완전히 다 사라져서 생도병사가 전혀 없는 어떤 무엇이 되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생사에서 벗어났단 말은 생로병사 속에 있는데 생로병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불법이고 이게 불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이라는 것도 온갖 뭐 생각이니 감정, 느낌, 욕망, 뭐 분노, 탐욕, 온갖 이런 데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절 안 일어나고 전혀 뭐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무슨 무생물이 된 것처럼 이런 게 해탈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이게 그런 게다 일어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기가 직접 그런 이렇게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겪어봐야 아는 거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좌선하라. 좌선이라는 것이 유마경에 이미 경전에서 좌선이 바로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딱 정의가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좌선 감옥 막 자복에 앉아 있는 걸로 그거는 그냥 모습을 따라서 이해한 거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좌선이 여기 돼 있잖아요, 좌선 그죠?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 거지를 나타내는 거다. 이게 좌선이다. 전혀 아무 일이 없고,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서도 모든 일상생활을 다 그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 이게 좌선이단 말이야. 이게 참선인 거고. 그러니까 좌선 가면 뭐 자복에 앉아 있는 거 하는 건 이거는 너무나 맞지 않는 소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분별을 못 벗어나서 그런 거거든. 생각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이런 말을 이 부처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유마경이 나온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딱, 다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데도 지금도 좌선 카마고 막 자복에 방석에 앉아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 거지를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자기가 이거는 직접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해줘봤자 소용은 없지만은, 이제, 그래도 방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 불법이라는 거는 세속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말하자면 중생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중생의 행동 거지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서 부처님의 행동 거지나 사고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중생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생의 세계 속에서 중생으로 살면서 더 이상 중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고 중생의 세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거는 오로지 겪어봐야 알지. 전혀 그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생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생 세계 속에서 할 일은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화장실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다 해야 돼.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중생 세계 속에는 말하자면 바란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니까 그런 걸다 구분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집착도 없고 업장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끄달릴 일이 없다 이겁니다. 항상 그냥 아무 한 물건도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항상.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그것도 할일다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가 여기에 개업이 돼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저절로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니까 오로지 직접 경험해봐야 됩니다. 모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자선입니다. 깨달은 모습, 깨달음 속에 항상 살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 다 나타내. 그게 깨달음이요. 그게 좌선이고.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안팎이 없어요. 마음에, 우리가 이게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자기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팎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 네 마음 이렇게 구분을 해. 자기 마음은 아니고, 돈이 바깥에 세상이 있고, 다른 사람 마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개합을 하면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고, 뭐, 요만큼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막온 세계가 막 똑같은 거라. 하나라, 하나. 테두리가 없이. 이? 경계선이 없이, 막 하나, 하나입니다. 이게. 얘기를 하자면 막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팎이 없어.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마음인데 세상에 무슨 안팎이 있습니까? 안팎이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넣고도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열반, 번뇌가 없다는 건, 열반 얻었다 이 말인 겁니다. 열반이라는 건 번뇌가 다 소멸한 게 열반이니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사윤회 속에 살면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을 얻고, 열반을 얻고 있으면서도 열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생사윤회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좌선이다. 이와 같이 좌선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십니다. 이게 염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좌선이 어떤 거다라는 게딱 나와 있거든. 벌써 가르침이. 이런 바른 가르침이 2000년 전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도 좌선 카모고 막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뿐입니다. 도반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아라. 그래야 공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서 그만 집착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진다고 뭐예요? 전도 망상이 떨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이와 같이 다들 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육조 선사는 서기 7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런 헛된 가르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선한다고만 뭐 무대보라고 앉아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므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조선생님이 우리는 지금 조계종이라는 게 조계종 왜 조계종입니까? 조계 육조. 조계라는 이름은 육조 효능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조계예요. 절 짓고 가르침을 펼쳤던 그 동네 이름이 조계라고. 그래서 우리 조계종은 육조 효능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놓고는 좌선 커먹고 막 앉아라 이러면 효능 스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그알 수가 없는 거죠. 도반들이여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불과 그 불빛과 같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불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불은 불빛의 몸체이고 불빛은 등불의 작용입니다. 비록 이름은 둘이지만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과 해라는 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에 대해서도 여기 뭐 이런 정과 해는 결코 둘이 될수 없다. 등불이 켜지면은 당연히 밝음이 있죠. 등불이라는 것은 불이 이제 있으니까 그 밝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둘이 될 수가 없어. 등불과 밝음이라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한번 이게 딱 개합이 되면은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란 놈이 그만 꺼져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마음이란 물건이 어딘가에 있으면은 그 놈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 아무리 단단하게 결심을 굳게 하고 뭐 이를 악물고 그렇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꺼져서 사라졌어. 멸진적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흔들릴 겁니까? 아무것도.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데 흔들릴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물건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안정이 돼버리죠. 근데 완전히 안정이 되면서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세상 이렇게 경험하는 눈앞에 나타나는 하여튼 우리에게 경험되는 뭐 눈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일에서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항상 그만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해라고 하는 거거든. 정과 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거는 정은 한없이 안정이 돼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만나는 경계에 끄달림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정과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험 하나로서 동시에 자동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를 따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또 가르친 사람들이 있거든. 정해 쌍수라 그래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두 개를 같이 닦아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선정이란 게 있고 지혜란 게 있는데 그두 개를 같이 닦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여기에 계약을 해서 한번 통하면은 선정과 지혜라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저절로 다 되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으로 딱 갖추어져 가지고 저절로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한없이 안정이 되고 저절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끄달리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이거는 갖추어지는 거지. 그걸 뭐 이런 게 선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조작이고 그건 가짜입니다.
공부는 저절로 돼야 그게 진짜 백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저절로 되고 저절로 내 생각과 생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과 해라는 것 역시 하나, 둘이 아니라 등불이 켜지면은 당연히 밝음은 있는 것처럼 여기에 통하고 이렇게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저절로 안정이 되고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고 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런 저절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런 게 해고 이런 게 정이다라고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방편으로 뭐 일종의 노파심, 방편이라는 건 하나의 노파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이런 측면도 있다 하고 옛날 사람들이 뭐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경험을 생각해가지고.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그막 몸살이 나가지고 그할 때는 발다리가 막 쑤셔가지고 잘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병이 싹 나와버리면 팔 움직이는 거 연습해야 됩니까? 뭐 다리 움직이는 거 연습해야 됩니까? 그냥 저절로 다 병이 없으니까 이제는 몸살이 나왔으니까 아무 이상 없이 다 움직여 저절로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계합을 해서 이게 통하게 되면은 일이 분명하게 되면은 모든 게 저절로 다 갖춰진다. 일부러 갈고 닦을 일은 없다 이겁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은 눈도 잘 보이고 머리 두통도 없고 뭐밥 소화도 잘 되고 감기 몸살 걸린 사람 밥맛이 없어서 밥도 잘못 먹지 아프니까 그런 거죠. 건강해지면 저절로 밥맛도 돌아오고 팔다리 잘 움직이고 모든 게다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억지로 할 일은 없다 이겁니다. 공부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억지로 할 일은 없어야 그게 정상적인 공부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것은 다 유의법이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거든 이거. 요거 하나에 하여튼 한번 제대로 이렇게 딱 들어맞아서 들어맞아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뭘할게 없어요. 요게 들어맞기 전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하는 그런 깝깝함이 있거든. 아,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시원하게 뭐 와닿는 것도 없고 계속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탁 하고 와닿아서 딱 개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모든 게 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게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갖춰져요,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 성태를 기르는 걸 같다고 그랬는데 성태란 게 뭐냐면은 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겨 머리도 생기고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다 생기잖아 저절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된다 이겁니다 저절로 되어서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뭐 자기 의식과 관계없이 뭘 어떻게 하든지 항상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고 모든 게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바탕은 본래 하나입니다. 이름은 둘이지만 본래 둘이 아니다. 이름은 정이다 해다 하지만은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정해법이 이와 같습니다. 정이니 해니 하는 게 이름이 둘이지만은 사실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러나 하여튼 이거를 확인 자기가 체험해 보면 막 그냥 이건 아무 이름 뭐알것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저절로 다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자꾸 자기 생각이 개입을 해서 또 어디서 보고 들은 지식을 가지고 아, 이거 이래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저렇게 하는 게 맞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조작이 돼가지고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진짜로 체험을 했다면은 자동으로 다 됩니다. 이제 그거는 자기가 손안 대고 놔두면은 저절로 다 돼요. 손을 대니까 그게 문제지. 손을 대려고 하는 그게 이제 망상이고 분별이거든. 지혜는 저절로 밝아지는 거지 자기가 밝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지혜는 저절로 밝아지는 것이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밝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고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지혜란 것은 자기가 했던 얘기 하면 탁 기합을 해가지고 그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 되면 이제 지혜가 저절로 발휘가 돼. 진짜로 기합을 했다면은. 근데 여전히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이렇다면은 그거는 기합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이랄 거 하는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깨달음을 위한 노력도 없어져야 되고. 그럼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야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의도가 개입을 해서, 그래, 이런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생각입니다. 도반들이여 본래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고 사람의 성품에 스스로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즉각 닦지만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점이라는 가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돈과 점 이런 육조단경에서는 돈오돈수란 말을 했습니다. 돈오돈수 점차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돈오돈수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돈과 점이라는 말 뜻은 이건 역시 이제 아까 정과 해처럼 방편으로 만든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득 이런 말이거든.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길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득 갑자기 이런 뜻이니까. 그럼 점이라는 건 뭡니까? 점차 점차 이 말이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뜻입니까? 점차 점차 뭔가가 나아지거나 달라지거나 이러니까 거기에는 변화가 있는 거죠. 점차적인 변화. 그래서 돈과 점이란 말은 이제 말뜻이 그런 건데 왜 돈과 점이란 말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과 점이라는 말은 반드시 오와 수, 깨달음과 수행이란 말과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결합해서 나타나지 그거를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우리는 보통은 이제 공부를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수행을 한 뒤에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갈고 닦아서 뭐 어디 봐도 뜨면은 뭐 18급에서 시작해가지고 1급이 되고 1단이 되고 9단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하듯이 오래도록 갈고 닦아서 언젠가는 정말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관념을 이 공부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점수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에서는, 우리 특히 육조 문화의 선에서는 조금 달라요, 또. 본점 문제가. 육조 선에서는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두 가지를 문제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도록 점차적으로 수행한 뒤에 문득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애초에 여기에.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이 선에서의 문제는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이걸 자꾸 왈가왈부하고 있거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뭐 옛날에는 뭐 이거 크게 왈가왈부하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 육조 스님이 언급할 정도 같으면 그 당시도 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도노점수냐, 도노점수냐, 이두 가지를 문제로 얘기를 하지, 점차점차 닦아가지고 마지막에 뭐 문득 깨친다, 이런 거는 이때도 이미 벌써 다 폐기 처분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도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래오래 공부를 가르고 닦아서 언젠가 마지막에 딱 깨치면 부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처음에는. 왜냐면 그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도가 뭡니까?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꽉 막히는 겁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럼 앞뒤가 꽉 막혀버리죠. 그 벽이 앞을 딱 가로막아 있는 것 같고. 꽉 막힌 상황에서 깝깝해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수행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꽉 막혀 있는 것이고 어문 속에 들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턱 체험이 온단 말이야. 깨치거든. 이제 깨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인지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도노 점수, 도노 돈수는 체험한 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노 돈수냐, 어쨌든 도노라, 깨달음이란 건 항상 도노입니다. 뭐, 뭘로 깨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인데, 육조 스님이 도노 점수를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도노 점수란 말은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육교 단경에는. 그 다음에 뭐, 그 뒤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이. 그 뭐, 육조 제자한테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단지 도노 돈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점차는 없다, 점차적인 단계는 없다란 말을 도노 돈수 뒤에다 딱 붙여놓고 있거든. 점차적인 단계는 없다. 왜 그러느냐? 단계라는 것은 분별이죠. 우리가 여기에 개합을 했다면 이제는 분별을 벗어난 겁니다.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어요. 깨달음이 이거다, 미혹함이 이거다라고 그런 분별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도노 돈수라는 것은 문득 깨치고 수행이라는 것도 그 즉시로 끝이다, 이 말이거든요. 돈수자, 돈수. 수행도 문득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인 단계를 얘기하면 다시 분별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그냥 다시 분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육조 스님은 그런 가르침을 펼쳤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선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비록 문득 깨쳤다 하더라도 그게 깨달음의 이 말하자면은 그걸로서 깨달음이 뭐 다른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이 힘이 약하고 여기에 충분히 익숙하지도 않고 굉장히 낯이 설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까지 분별망상 해온 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거기에 너무 길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반야의 힘, 깨달음 힘은 약하고 망상하는 힘은 강하고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중에 능엄경에 이제 그만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리적 도노이나 사비 돈자라 해가지고 도노 돈수란 말을 쓰진 않고 리적 도노이나 사비 돈자라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리란 것은 이 분별을 벗어나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득 깨쳐서 분별해서 살아 해방이 됐다. 그런데 사실 살아 것은 현실 생활. 현실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이 깨달음 힘은 약하고 망상 분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분별 망상하는 그 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해결이 되는 문제다. 말하자면 깨달음에 익숙해지고 깨달음 속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망상하는 버릇에서 이제 좀 벗어나가지고 살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도노 돈수냐 하는 거하고 도노 점수라는 말은 해당이 안, 애초에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고 도노 점수는 누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육조의 제자 중에 하택 신혜란 분이 있어요. 그 신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신혜를 자기 스승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하택 신혜하고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하택 신혜가 죽은 한참 뒤에 출연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하택 신혜의 가르침이 가장 바른 법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택 신혜를 스승으로 모시고 하택 신혜의 법을 바른 법이라고 크게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화엄종의 그 종사입니다. 화엄종의 말하자면은 계승자인데 규봉종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화엄종의 그 대를 이어간 사람인데 선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택 신혜야말로 도노 점수를 얘기했다. 그래서 하택 신혜의 법이 바른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도노 점수가 문제가 됐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택 신혜는 우리 선의 계통에서는 지혜 종도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지혜 종도란 게 뭐냐?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규봉종밀이가 도노 점수를 얘기한 거는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이치를 만들어서 얘기한 거에 불과한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돈가점 얘기는 뭐냐면은 본래의 바른 가르침에는 돈점이 없다. 그렇죠. 이 마음 자체에 무슨 뭐 돈이 있고 점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돈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서 사람의 성품에 이제 육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기질 성품이라기보다는 성질이라 해야 되나 기질 정도로 해야 되겠죠. 사람의 성질에 어떤 타고난 기질에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좀 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둔한 사람은 공부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점차점차 좀 천천히 나아가게 되고 날카로운 사람은 이렇게 적각 이렇게 되는 그런 막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점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가명에 불과한 것이고 진실은 아니다.
요소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그 기질이 둔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달을 법문을 듣고도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듣고서야 체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나. 빨리 한 사람은 조금 뭔가 날카로운 기질이 있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은 조금 뭐 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얘기할지 우리가 왜 그런지도 알 수도 없고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름으로 이제 설명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자기 생각이고 예컨대 뭐 여기처럼 육조스님처럼 뭐이 기질이 재빠르고 둔하고 이런 측면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섭에 대한 집착이 뭐 아주 강한 사람과 이제 집착이 처음부터 막좀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분별 망상하는 그런 섭에 대한 그 습관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지 않으면 빨리 벗어날 거고 그 강하면은 좀막 천천히 벗어날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은 왜냐하면 그냥 가정이고 하나의 자기 가설에 불과한 얘기들이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거는 또알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은 10년이 걸려서 이걸 체험했던 10개월 만에 체험했던 열흘 만에 체험했던 체험하고 난 뒤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따질 것도 없는 거야. 따질 것도 없고 각자는 자기에게 맞는 우리가 남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올라가고 뭐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 꼭대기로 가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럼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뭐 그걸 뭐 니는 잘하고 니는 못하고 그럴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냥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냥 가다 보면 언젠가는 꼭대기에 와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 가다 보면은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지 왜 어떤 사람은 뭐 10달 만에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안 돼요 그거 따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뭐 게으른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망상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가서 자기가 꼭대기 올라가면 되는데 뭐 그런 거 말라 따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과 점이 문제는 무슨 뭐 돈어 돈수가 오르냐 돈어 점수가 오르냐 그렇게 따질 건 아니고 그 말이 나온 역사적인 맥락만 이해가 되면은 그다 방편으로 한 말에 불과한 거지 뭐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온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고 그걸 보면 이제 뭐저 사람 저래서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그만이지 그걸 뭐 누가 옳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 방편이라는 것은 옳고 그러고가 없습니다 더 좋은 약이 있느냐, 더 효과가 좋은 약이 있느냐, 뭐덜 효과 나는 약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방편은 약이거든요. 우리가 약도, 물론 이제 효과가 더 좋은 약이 있고, 뭐 덜한 약이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 약이 나한테는 효과가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효과가 안 좋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게또 옳고 그르고 뭐 좋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다 하나의 약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시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점 문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시끄러웠거든. 한뭐 70년대, 80년대부터 돈이 뭐 오르냐, 돈은 돈수가 오르냐, 돈은 점수가 오르냐. 그 말이 나온 맥락을 보면은, 아, 그래서 그런 말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뭐 굳이 그걸 몰라도 상관은 없고, 뭐 궁금하면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방패를 말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딱 개업을 해서 한번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막 그런 방패를 말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제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자기의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게 좀 더 날카로워지고 이게 더 빨라가지고 이게 더 깊어지고 이게 더 확실해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면 이제 어떤 경전에 나온 말이나 어떤 스님이 한 말이나 보면은 아, 저건 어떤 말이다 하는 게 그냥 턱 보면 보이는 다알 수가 있어. 그게 어떤 말이다 하는 거를. 그건 자기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여기에 지금 요일 하나거든. 이거 하나. 여기에 개합을 해서 하여튼 이게 확실해지는 거, 이거 외에는 뭐 다른 법이 없습니다. 요법 하나거든, 요법 하나. 이거는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든지에게 항상 있는 거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경험해 놓고 이게 확인해 놓고 보면은 온 천지 삼라만상 모든 게 전부 이 여기의 일이고 이 속의 일이고 이 하나의 일입니다. 망상과 실상이 따로 없고, 마음과 이 세계가 따로 없어요.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따로 없고, 세상은 단지 요 하나의 일입니다. 이한 개의 세상이고, 이제 뭐 온갖 분별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도 전혀 분별이 없고, 전혀 분별이 없으면서도 뭐든지 다 분별할 수 있고, 말을 하자면 이제 막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공부를 늘 부탁드리지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이게 뭔지 안다, 이해한다,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저절로 자기 생각이나 의식과 관계없이 저절로 통하고 저절로 와닿아서 이게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혀야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가 아니라 이제 이게 조그마한 어린애가 태어난 것처럼 이게 딱 체험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 아직 힘은 없지만은 이미 사람이에요. 어린애가 태어난 것 같아. 체험을 탁 했다라고 하는 거는 힘은 없지만은 이제 이게 진실인 거지.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힘을 이제 얻고, 우리 뇌가 뭐 태어나서 이미 사람 모습을 다 갖추고 사람으로 그 부모는 뭐 모자라는 게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 노릇을 다알 수는 없잖아. 자라봐야 알지.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게 이제 개합이라, 이게 이것뿐이라. 요것뿐 여기에 한번 들어만 여기 한번 어쨌든 이일 하나뿐이에요. 일 하나뿐.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라 한번 이게 턱 와닿아서 이게 개합을 하면은 뭐 이제 자기 의식과 관계없이 내 의식으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깨달음이구나, 이게 바로 불이법이구나, 처음에는 그런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라져야 됩니다. 아, 이것이지, 이게 바로 법이지 하는 의식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나 그게 완전히 사라져야 비로소 이제 그림자 없이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 하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거거든. 이게 한번 들어맞아야 돼. 이것뿐이요. 생각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요일 하나 있을 뿐이요. 하나, 이 하나. 이일 하나, 이 하나. 이게 딱 한번, 여기, 이거거든. 이거 뭡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온 천지에 다 있는 거지. 온 세계가 그냥 하나라, 하나, 한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온 세상은 하나고, 온 세계 어디든지 아무리 작은 티끌 위에도 이게 완전히 드러나 있고,
뭐큰뭐 하늘이나 바다나 뭐 산에도 완전히 드러나 있고 뭐뭐좀 하여튼 뭐 바로 이거란 말이야. 바로 이거.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바로 이거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그냥 바로 이거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예요. 그냥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걸 뿐입니다.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알거나 할수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 하여튼 이게 한번 여기 한번 딱 한번 이게 들어맞아 버리면 이제 자기가 딱 그게 와 감이 온다고. 감이 와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의식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게딱 이렇게 나타나거든. 이게 감이 딱 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딱 들어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요일 요거 하나.